굉장히 다양한 물체들이 많지. 뭐가 있을 것 같아? 어린이집 교실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물체. 그러니까 우리가 찍을 수 있는 물체들. 블럭. 블럭 종류. 자동차. 그러니까 우리 찍어낸다라는 건 어떻게? 이렇게 지금 평면이어야 되죠. 만약에 오돌도돌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딱 찍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주변에 이렇게 생긴 모양이랑 이걸 실제로 이제 찍어냈을 때 모양이 어떤가 아이들이 찍어보고 또 비교해보기도 하고 그런 활동이고 또 영화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찍어만 봐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물감이 이렇게 지금 타놨잖아요. 일일이 영화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물감을 칠해서 찍어보는 게 사실은 얘네들이 주의력이 짧아서 칠해서 찍기가 힘들어서 영화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해놓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처럼 물감을 타서 준비를 해놓는 게 좋고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큰아이들은 자기들이 준비를 할 수 있어요. 큰아이들은 자기들이 칠해서 원하는 모양을 찍어봐도 괜찮아. 근데 우리가 연령에 따라서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발달에 맞게 개인 차이에 맞게끔 아이가 놀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뭐 해줘야 돼요? 지원해줘야 되고 준비해줘야 돼. 자, 그래서 영화라고 가정했을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다 해놓고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찍어보는. 자, 이렇게 찍어보는 거야. 이렇게 찍어보는 모양이 나오지, 이렇게. 그냥 막 찍어도 상관없어요. 아이들은 막 찍어도 되고, 다른 모양은 또 어떤가 한번 찍어볼까? 다른 모양은 어떨까요? 다른 모양도 아이들이 한번 이렇게 찍어보는. 자, 이렇게 찍어보는 경험이 이루어져도 되죠. 근데 지금 이렇게 찍어봐도 되는데 유아들은 찍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요? 손으로 만들어. 그림을 그려도 돼요. 여기. 혹시 사인펜이 있을까요? 저요. 여기요. 아, 이걸 이렇게 해도 돼. 만약 그림을 그려도 되고 아이들 물감을 그리고 저는 사인펜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 아니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사물의 모양과 실제 모양을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 이거 지금 무슨 모양이에요? 안경, 동그라미. 아니, 동그라미. 요거만. 그쵸, 동그라미 모양. 그러니까 우리가 미술을 이루는 요소가 뭐가 있어요? 동그라미. 세모네모. 뭐야, 모양이잖아. 면. 미술을 이루는 게 모양이잖아. 그쵸? 색도 있잖아. 길이도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주변에 있는 이런 모양을 찍어보는 거. 이건 어떤 모양일까? 한번 또 한번 찍어보고. 뭐야? 이런 걸 아이들이 한번 찍어보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와 있는 거면 아이들이 더 재밌었죠. 이거는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이거 제가 칠해볼게요. 이거는 안 칠해져 있으니까. 네, 선생님이 물감이 다 묻어줘야 되지. 자, 이건 어떤 모양인가 한번 찍어볼까?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하고 아이들은 여기다 조금 더 막 그려도 괜찮죠. 또 나는 여기다가 뭘 그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 아이들 어떻게 아이들이 눈을 이렇게 찍어줘도 괜찮지. 눈을 이렇게 찍어줘도 괜찮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영화들은 그냥 찍어보는 경험. 그다음에 유아들은 찍고 이렇게 지금 무엇과 같은지 자기가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물체 찍기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 찍어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엔 우리 이제 뭐로 찍기 할까요? 이번에는 이제 뭐로 찍기인데요. 지금 자, 요 모루를 이 모루를 가지고 선생님 그냥 이렇게 찍어도 괜찮죠? 네. 근데 이 모양을 아이들이 이제 만들어도 되지.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를 만들어도 되고 뭐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세모 모양을 만들어도 되고 뭐 아무 모양이나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만들어서 이거를 한번 찍어볼 거거든요. 이걸 찍어볼 건데 요거는 영화들은 굉장히 또 힘들겠죠. 그래서 영화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놔봤어요. 이렇게 붙여놔서 찍어볼까요? 한번 물감을 요것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물감을 그렇지 만들어서 붙여놓고 아이들은 뭐만 하면 될까? 찍기야. 여기 지금 투명하기 때문에 보이잖아. 그래서 얘들 요것만 자꾸 찍으면 돼,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됐어요. 지금 모루 모양이 지금 찍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또? 이렇게 찍히는 거죠. 여기도 보면 아이들이
물론 아이들은 이렇게 가지런히 나란히 이렇게 못 찍겠지만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가 좋은 거는 이렇게 그냥 해서 찍으면 되는 거고. 자, 요거는 꽃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이렇게 보면 안 되지. 꽃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요걸 한번 찍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찍어 봤어요. 꽃모양이 어떻게 나오나 딱 들어볼게. 자, 요거도 한번 찍어 볼까요? 이렇게. 요 놀이도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 합니다. 모루의 모양이. 근데 지금 여기 입이 없어. 입이? 그럼 요렇게 해서 또 어떻게 해요? 입을 이렇게 만들어줘도 되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줘도 되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모루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지금 어떻게 해? 솜처럼 이렇게 털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 물어보면, 이거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는 모루라고 해요. 근데 아이들은 털 달린 철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한테 아이들한테 이거는 이름이 뭘 것 같아? 그러면 그렇지. 아이들이 얘기해. 털이 달린 철사예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다른 거는 틀렸다라고 얘기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요 하나 가지고도 우리 다양하게 이거 나비 모양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자, 한번 만든 거 한번 줘 보세요. 네. 지금 여기는 우리 미나 선생님 보니까 나비를 만들었어요. 나비. 왕나비. 나비. 자, 이거를 우리가 붙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거는 뭐예요? 지금 찍어보는 거예요. 모루를 가지고 우리가 입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재료로도 만들어주지만 지금 우리는 찍어보는 활동을 이렇게 할 거예요. 물감을 내가 원하는 물감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예요? 신문지. 자, 신문지를 구길 거야. 자, 어떻게 됐어요? 구겨졌어요. 모양은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구겨진 모양이. 어떤 모양? 이게 어떤 모양이 나올지 우리 모르잖아. 그러니까 찍어봐야 알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찍으면 납작하게 눌러주면, 톡톡톡톡 눌러주면 어떻게 해요? 납작해지죠? 그러면 얘 구겨진 거를 한번 찍어볼게요. 어떤 모양이 나왔나? 물감 칠해줘야 되겠죠? 근데 영화들은 이렇게 물감으로 안 하고 이거를 선생님 이렇게 해줘도 괜찮아. 눌러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찍어볼게요. 어떤 모양이 나오나 보자. 꽃송이. 장미꽃 뭐 같아? 장미꽃. 무슨 모양 같아? 보세요. 무슨 모양 같아? 장미꽃 같아. 신문지에 지금 구겨진 모양이 지금 나타났죠.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 이렇게, 그쵸? 자, 근데 요거를 그냥 놔도 괜찮아. 근데 우리 유아들은 요거를 응용해도 괜찮아. 영화들은 그냥 찍어봐도 괜찮고요. 자, 요거를 가지고 영화들은 또 응용을 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 자, 지금 여러분들이 뭐 같다고 그랬어요, 얘가? 장미꽃. 그러면? 파란색 장미꽃이 됐나요? 자. 그렇죠. 여기 노란색 좀 손님 마리아 노란색 좀 짜줘. 왜냐하면 색을 섞어 쓰는 게 좋아. 여기. 자, 그래서 섞어 쓰면 색깔이 또 달라와요. 아이들은 이렇게 못 하겠죠. 예, 아이들은 그냥 사인펜으로 우리. 영아나 유아들은 사인펜으로 그려주게 하면 되고요. 안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꽃잎을 조금 그려주면 더 좋겠죠. 응? 그쵸? 자, 신문지를 구겨서 지금 뭐가 됐어요? 지금 꽃밭이 됐죠. 예. 찍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응용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신문지를 구겨서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신문지를 모으서 구겨서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신문지를 막 구겨요. 그러면 더 큰
아이들을 보면 신문지를 더 크게 구겨달라고 그래. 자기들이 구기면 되거든. 이거 선생님이 구기는 게 아니라 누가 구겨요? 아이들. 그렇죠. 아이들이 구기는 게 좋아서 꽉 구겨서 우리가 이거를 물감을 묻혀서 찍을 거니까 납작하게 해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좀 찍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림을 그릴 때는 붓이나 크레파스나 채색 도구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우리 손가락으로 그림 그릴 수도 있죠. 그쵸? 자, 지금 이게 뭐가 나왔나 한번 보세요. 자, 애들이 할 때는 마음대로 그냥 하면 돼요. 찍어서 이 신문지에 뭐가 나와요? 결이 나왔죠? 결이 나왔죠? 응. 그냥 이렇게만 찍어봐도 괜찮아. 이렇게만 찍어봐도 괜찮고요. 저거 할래. 나. 그래, 야, 작은 것도 어디신다요? 뭐 같아요? 태양 꽃이요. 뭔지는 모르지만 아침에? 뭐지? 뭐 같아? 응? 태양 같지 않아요? 네. 해가 뜨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해줘도 괜찮아. 이렇게 찍어서. 요거를 같이 섞어도 괜찮아. 이거 지금 모두 우리 했던 거 있죠? 모루, 스펀지, 신문지를 다 한꺼번에 찍어봐도 괜찮아. 따로따로 찍어봐도 되고. 지금 우리 따로따로 찍어봤잖아요. 이렇게 신문지로 지금 이렇게 찍어봤는데, 여기에 필요에 의하면 또 스펀지로 해도 괜찮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든 이 지금 물체, 블럭이라든가 또는 모루라든가 스펀지라든가 신문지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찍어보는 활동을 하면 돼. 신문지 구겨찍기도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하고 신기해요. 붓을 사용하지 않고 또 크레파스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아이들이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찍어보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아이들은 동그라미도 만들어보고 네모도 만들어보고 자동차도 만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